자, 들어가자! 일렉큐라고! 들어가자! 어라? 쉽다, 벗었다, 벗었다. 아! 맛있다. 그래, 어? 얼마나 좋니? 오른아, 우리 멋진 라인전 해보자. 그래, 오른 얼마나 좋아. 든든하고, 어? 묵직하고. 근데 이 판에 궁 쓸 생각은 하지 마라. 어, 씨발. 어, 뭐야! 아! 자, 들어가자! 일렉큐라고! 들어가자! 어라? 뭔가. 어라? 이게 아닌데. 야, 얘들아, 왜 이렇게 좋으냐, 근데? 좀 더 해보자! 에라, 모르겠다! 그냥 불 박아버려! 몰라! 반갑습니다. 실례합니다. 귀여운 놈들! 어? 되겠어? 안 되지. 그거 뭐 되겠냐. 잠깐만. 이거 기다렸다가 돈 주잖아, 이제. 돈 안 올라. 돈 줄 때 텔 박으면서 인장 사가고 싶은데? 야, 이거 왜 돈 안 올라? 야, 원래 1분 40초에도 돈 안 주냐, 이거? 원래 미니언 웨이브 만나기 전에 돈 주는데. 아, 괜찮아요? 신발도 좋아. 뭐, 어? 심리전 하다가 늦게 간다고? 그러면 두 배로 쳐맞는 거야, 어? 내가 보통 대머리가 아니라고? 수많은 대머리들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대머리야, 내가? 이것 봐, 아주. 앙칼지네, 아주. 1분 50초예요? 아, 그래? 예전에 1분 30초였던 것 같은데. 언제 바뀌었지? 우리 팀 죽었다고, 솔케? 괜찮아, 당해도 돼. 너무 심하게 죽는 것만 아니면 사실 오히려 좀 죽어주는 것도 괜찮아. 오른 깜놀. 무한으로 죽네, 미드. 아, 오랜만에 그냥 그거 할까? 그거 한번 갈까요, 그냥? 이거 성장 지향형 대머리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. 영겁이 지팡 2,800원이죠. 잘 풀려서 갈만한 것 같아. 이게 고점이 더 높아요. 이게 레벨도 올려줘가지고 영겁이 16레벨 고점을 100%로 당겨줘. 대신에 라일라이가 없는 첫 규정이 좀 약하고 좋은 템이지. 나오기만 하면 좋죠. 만화 부담도 없고 라인전도 생각 이상으로 세고. 야, 이거 근데 박아야겠다, 풀을. 미니언 이속이 빨라져서 옛날 빌드로 걸어가면 속도가 안 나와. 신속신을 신어도 미니언 기본 이속이 너무 빨라져서 옛날이랑 다르게. 이게 막 마치 막 뭐 넘어갈 것처럼 모션 주고 실상은 이제 미드 로밍인 거죠. 도시 도시. 야수 입장에서 좀 어이없는 로밍이긴 해요. 안 도망갔지. 아, 잠깐만. 아, 아리가 질통검 각준게 너무 아쉬운데? 이럴 거면 점화로 바꿔 올 거야, 그냥. 호응이 너무 안 좋은데? 아쉽네요. 100% 잡은 건데, 사실. 아, 근데 구멍이 있어도 돼요. 아니, 대머리가 존나 잘하니까 구멍이 있어도 돼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유튜브 팔아야 되니까 게임 어차피 길게 가는 게 좋아요. 불량 안 나와. 아리가 또 그것까지 또 생각해서 걱정을 또 해줬네. 맛있게. 다이아 아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듯. 아니, 아, 님들. 근데 솔직히 아까 그 다이아 1위 그래도 님들 상위로 치면 몇 프로인지 알아요? 아니, 야수가 질풍검 타고 도망갈 거라는 거는 솔직히 한 골드만 돼도 알지 않나? 아, 그럼 아리가 못한 거지. 아리가 뭐 너무 많은 걸 바란 게 아니라. 골드는 그런 거 모른다고? 그래? 오케이. 다 죽었어? 괜찮아. 괜찮소. 대머리 장군 성장 중이요. 괜찮소. 나는 있잖아. 이렇게 커서 저번 기억이. 아, 어, 에? What? 어? 야, 또 죽. 야수 16렙이 나만 보이냐? 야수 16렙에 3코어 들고서 막 한타해서 해집을 것 같네, 이거. 할게요. 오래 끌고 싶은데, 가능하면. 11팟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조금 아쉬운데? 아, 조금 더 빨 방법이 없었나?
내가 풀을 너무 빨리 타가지고 애들이 빨리 포기를 했어. 조금 아쉽네요. 끌어서 끌고 와서 죽일 것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네. 그리고 얘네가 나 봐봐, 여기 달리기 속도 봐요. 이게 지금 신속신이거든요? 이게 아슬아슬해. 겨우 간신히 도착하잖아.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미니언들이 안 빨랐거든. 그래서 오버파밍 빌드는 이게 신진의 입장에서 좋기도 하면서도 나쁜 거예요. 이게 템포적으로도 좀 그렇고. 여기랑 오죠? 시간 되나 이거? 신속신, 아 신속신 시회물이면 아다리 맞네. 신속신 시회물이면 아다리 맞고도 남아요. 저거 봐줘야겠다. 죽을 것 같은데. 되게 싸우면 질 것 같은데? 안 터지죠? 나이스. 바텀 갈게요. 이게 안 써져. 끈끈이를 뿌리면 여기서 오른 궁이 안 나갔죠? 끈끈이를 뿌리면 야스오 이동기도 안 써져요. 질풍검도. 그래서 이 캐릭은 사실 점수 올리려면 디테일적인 부분이, 피지컬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끈끈이 잘 뿌리면 돼. 우리 바텀이 더 잘 크고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라고 칭찬하면 꼭 죽더라고. 보여주나? 맛있는데? 무조건 박을 것 같은데 얘가? 얘를 딜을 최대한 가능하면 야스오한테 딜 넣어야 돼요 이거. 아이 니가 어떻게 살아. 알아. 까비 뭐 자, 좋게 보려지. 뭐야 하이포이 뭐해. 아 잠깐만 끊기 아까운데? 글쓰기 싫어. 아! 오케이. 근데 이게 레벨링은 정말 잘 되긴 했죠. 이 판을 보면은 방금 15렙이었나요? 다른 애들이랑 랩체 좀 많이 났을 거야. 아이번 줄게요. 우리 팀이랑 3렙 차이, 우리 팀 중 제일 높은 애가 12죠? 그럼 3렙 차이. 적팀이랑도 3렙 차이. 적팀에서 야스오가 솔킬 존났다면서 제일 잘 컸는데 얘랑도 2렙 차이. 레벨링 차이가 많이 나긴 해 확실히. 딜량은... 이 새끼는 맨날 꼴등. 아, 오케이! 이투 마기고양 여러분 하이요. 대머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대머리 데이로 지정을 해서 대머리 하는 날입니다. 럼블이 조만간 영상 올라온 뒤로 며칠 안으로 럼블이 패치가 돼요. 그 열관리가 150까지로 늘어나고 이제 퍼뎀이 달리고 좀 여러가지로 제 눈에는 버프거든요. 실제로 해봐야 되겠지만 적용될 때까지는 럼블보다는 신지드 위주로 좀 많이 플레이를 할 생각입니다. 이게 신지드가 제가 항상 보험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약합니다. 존나 약해요. 원래도 좀 약한데 텔포 들고 요거 있죠. 공풀 주들면 더 약하거든요.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을 줘서 라인을 무난하게 먹는 게 이 라인전의 목표입니다. 무난히만 크면 사실 누구랑 같이 커도 괜찮거든요. 크산테도 시간 지나면 되게 좋은데 크산테 상대로도 후반 승률이 이겨요. 원딜 잘 크면 말이 달라지지. 어라? 잠깐만 이건 좀 사고인데? 어우씨 원딜 3킬형 데스 제대로 당했구만. 이 판 이겨 얘들아. 그만 싸워라. 내가 캐리해줄게. 아 이 사람들 싸우기는. 좀만 기다려. 완규해가지고 다 잡아줄게. 어그로만. 와 아니 야 와 미니언 2속 바뀐 것 때문에 신지드 빌드가 조금 새롭게 짜야 돼. 이거 이게 지금 안 먹어지잖아요 보셨죠님들. 아하 방금 싹 니달리 죽은 타이밍에 넘어가서 먹었으면은 깔끔했는데. 저 한번 갔다 오죠. 죽을 뻔했네 이거. 공은 없는데 근데 렉사야 너 이거 이길 수 있니? 미니언 이렇게 많은데? 한 방인가? 나이스! 어 좋아요.
미니언 많아도 렉사이의 그 저 고정피해였나 저게? 세네. 님들 어차피 사바사 신지드 하면은 됩니다. 대머리 한타 가면 날라다녀요. 처맞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은 사실 대머리를 하면 안 된다. 왜냐? 맨날 처맞기 때문에 처맞는 게 싫으면 대머리를 할 수 없다. 누구를 만나도 처맞기 때문. 원래 이런 거야. 데이스가 지금 봐주고 있어서. 피할 수 있어? 아비. 귀여운 놈. 내가 뭐 전멸 쓸 줄 알고 어? 바로 그냥 궁으로 붙었지. 그래 누가 봐도 전멸 있는 무빙이긴 했어. 어, 얘 퀴즈 잘 맞춘다? 뭐야? 어어어? 그러다 나 죽겠어? 삐껍질? 궁 써서 죽여버리고 싶죠? 신지도 열받죠? 아... 라일라이가 좀 아쉽네요. 아까 전에 인장 팔고 라일라이 돈 됐으면 잡았는데. 신지드 영겁이 최고지라고 하지 않았나요? 아 맞아요. 신지드가 영겁의 지팡이가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건 사실이 지금도 제일 좋은데 가성비는 그 아이템들이 쌍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새로. 그래가지고 조금... 아 잠깐만요. 스카이사가 나 잡으러 오니 이거? 오다 마네. 써야겠다. 이건 살았죠? 아 이거 좀 드립을 좀 길게 칠 생각이었는데 아쉽네요. 그래도 피디 부는 내 머리 죽은 거 아니야? 한타 잘 붙어서 해줘야겠는데 이거? 아 넘기기 까비. 거리 되나? 까비. 신지드는 서포템 올릴만 해요. 그리고 얘는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좀 신지드한테 미안한 말인데 얘는 약해. 신지드가 라인전이 약해요.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솔직히 킬도 죽기 힘들잖아. 진짜 돈 벌 일이 없어. 그래서 싼 템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야. 나도 비싼 템 가고 싶어도. 살까요? 살죠. 부직 더 편집? 알지? 한 여기쯤에서 꼬라박은 걸로 편집하면 되지 않겠어? 어 그래도? 아 네 여기까지 설계. 걸어서 뛰어가고 텔은 좀 아낄게요. 369도 나와야 될 때 쓰죠. 이 자리 지금 자리는 좀 아니고 아니고. 어? 미친놈인가 보다. 어디까지 가냐? 공 안 써지죠? 뭐해? 담당 묵직! 어? 허허, 담당 묵직인 줄 알았어? 어? 뭐란 거야? 마무리하고요. 공 돌았으니까 키고. 슬로우가 너무 심해서. 점프하고 싶어? 어떡해! 점프가 안 되는데! 이동기가 안 써진다고 친구야. 끈끈이를 묻어버리면. 이래서 후반에 밸류가 높아요 신지드가. 잡았네요. 반단묵직 어디가나. 어엥? 아니 뭐야 반단묵직. 이거는 풀은 한판 아낄게요. 일단 돈 나오는 대로 살게요. 일단은 나오니까 이거는 카이사 걸어야겠다. 어 좋았다 좋았다. 다시 살았네.
이달리한테 제가 걸게요. 자, 이달리 걸었고요. 팔찌는 지금 그냥 아끼고 카르마 잡을 필요 없어요. 끝까지 볼 이유가 없는 캐릭이야. 다시 바론으로. 팔찌는 있어요. 나이스. 이러면 끝난 것 같은데? 배치 5연승 성공인데? 달리고 있는 팀한테 열심히 하자는 말밖에. 오케이. 다음 판 가자. 5연승 성공. 킹차는 우리 아지르 줄게요. 아지르가 원딜 잘 물더라고. 다이아 4로 승급. 밀량은 이런 거 못 본 걸로 하자.